리안의 과거. 리안, 너무 실망하지 마. 싸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 그건 싸움이 아니었어. 우릴 가지고 논 거야. 날 계속 방해한다면 너희도 내 적이 될 거야. 이제 허세 같은 건 안 부릴 거야. 어머, 우린 네 허세가 보고 싶었는데. 팬클럽 누나들? 리안, 오랜만이야. 누나들이 어떡해. 리안, 이제 네 자리로 돌아와. 1년 동안 방황했으면 됐잖니. 맞아, 다시 안식한 세계로 돌아오라고. 우리 누나들 애태우지 말고, 제발. 가지마 리안, 정말 멋있어. 이거 리안이잖아. 리안을 아세요? 당연히 알지. 내가 리안 팬이거든. 어. 그것도 열렬한 팬. 리안은 아시카 프로리그 바로 아래인 주니어 프로리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수였다고. 나이도 어린애가 얼굴도 잘생겼지. 게다가 자기를 혼자서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어린 나이에 프로 선수가 됐던 착한 아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 잘나가던 리안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왜요? 그건 리안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 와, 정말 인기가 많았었구나. 다시 프로 선수로 돌아가고 싶겠다. 아니, 그럴 순 없어. 널 처음 만났을 때 그분과 약속을 했으니까. 어, 모험을 하는 게 꿈이라고? 이 메카니멀과 메카드레이더가 너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 더 강해지고 싶다면 그걸로 메카드를 찾아. 그런데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그건 메카드를 모두 찾게 되면 알게 될 거다. 메카드를 찾아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피닉스한테 지고 나서 깨달았어. 난 멀어도 한참 멀었다고. 그럼 이대로 포기할 거야? 아니, 너를 더 강하게 만들 메카드를 찾을 거야. 뭐? 그래서 피닉스를 물리치고 다른 메카드도 찾아서 새로운 세계로 갈 거야. 역시 이제야 내가 아는 리안으로 돌아왔네. 드디어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냈다. 메카드를 연구해서 직접 만든 세계 최초의 복제 메카드라고. 그럼 그것도 능력 같은 거 있어요? 당연하지.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켜 상대 메카니멀의 전자장치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EMP 메카드다. EMP 메카드? 페로사 EMP! 내 캠핑카! 어? 박사님! 메카드예요! 제가 메카드 찾아올게요! 오빠! 같이 가! 꼬리! 독침 연사! 야! 알타! 위험해! 제! 알타! 에노사, 투명하게 위장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우리도 공격이다! 메칸! 포인트! 포인트! 속침 연사! 미안하다! 메칸! 캔! 다이아몬드 쉴드라면 방패구나. 저 용서 못해. 메카 어둠의 창. 페노사 어둠의 창. 메카 다이아몬드 쉴드. 알타 다이아몬드 쉴드. 메카 EMP! 페노사 EMP! 어? 멍청하게 어디에 쏘는 거야?